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 비전 선포식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바이오 헬스 부문 스타트업 기업의 집중 육성. 박영선 장관은 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바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주력의 시대를 여는 오늘 그 첫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스타트업 파크 선포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사업에는 신한금융과 셀트리온도 함께합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49억 원 상당의 현물을 투자해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선배 기업인으로서 최대한 도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남춘 인천시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송도는 이미 판교를 이기고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비싼 땅이지만 기숙사 대폭 지을 겁니다. 그런 노력 튼튼히 해가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인천시. 인천시의 도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